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 열애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공사 중단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제주도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주 개발 사업자인 버자야 제주 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오늘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버자야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1심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JDC를 상대로 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 열애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려진 1심 선고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KBS에서 학생 한 명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중고등학생 17명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후를 추적하는 사건 25시에서 그 내용을 문준영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KBS에서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여론조사, 오늘은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이어서 여론 읽기에서는 앞서 보도해드린 총선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송보련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는 조금은 낯선 투융자 심사를 꼽아봤습니다. 투융자 심사 제도는 지방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요. 해마다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적정 유형,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조건부 추진 유형,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한 재검토 유형, 그리고 추진이 불가능한 부적정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인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어떻게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버자야가 앞서 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5년 토지 수용 재결 무효에 이어 올해 초 인허가 처분도 모두 무효로 결정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사업자인 버자야 측이 큰 손해를 봤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앞서 버자야는 인가 처분이 무효로 되면서 사업지 원토지 주인 JDC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의 일부인 2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 측은 대법원 판결로 인허가 처분이 무효화된 것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며 인허가 처분 무효와 버자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3년에서 5년의 소멸시효도 이미 경과됐다며 맞서왔습니다. 그 행정으로서는 그나마 좀 다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은 예를 들어서 버자야가 다시 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다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관심은 버자야가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지난달에서야 3차 토지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지병원이 위치한 헬스케어타운의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의료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2012년부터 추진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일부 콘도시설과 녹지병원 건물은 완성됐지만 건물의 상당수는 앙상하게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제한 등으로 2017년 6월 이후 모든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헬스케어타운은 현재 공정률 53%에 그친 채 모든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마저 취소된 상황. 헬스케어타운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사업시행자인 JDC 역할론의 의문을 제기하며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준공 예정했었는데 지금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재개가 안 되면 원 토지주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헬스케어타운에 강제 수용된 토지 면적만 전체 사업 부지의 16% 정도인 24만 5천 제곱미터. 협의 수용된 면적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주민 토지라는 게 JDC의 고민입니다. 주민들께서 속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또 협의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해서 사업 재개라든지 정상화, 그다음에 장군 관계들로 여러분들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예고에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처럼 각종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지난 2013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됐는데요. 제주도가 당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진행한 첫 투융자 사업 심사에서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현희 기자입니다. 구좌읍 대천동에서 송당 3km 구간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한 예산은 200억 원. 지난 2013년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2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부분을 보니 구체적 수치는 없습니다. 비자림로의 교차로가 기형적이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연계도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과 수혜도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껏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도로 확장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겨울철 빙판길 사고와 차량 정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객이 매년 7%가량 증가하는 만큼 비자림로를 확장하면 동북권 관광지 연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에 대한 파급 효과에선 오히려 도민보다 관광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사 1에서에 첨부된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결과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를 심사한 위원들은 비자림로의 교통량과 사고 사례, 위험한 도로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이 도민 민심을 듣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인 제2공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도민 공론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의혹을 해소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29.4%,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2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제주 특성에 맞게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소임을 다해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11.3%, 문제는 있지만 지금 방향대로 가야 한다 11%입니다. 도의에서 가결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성 63.2%, 반대는 10.5%로 찬성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15.7%, 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응답은 10.6%였습니다. 대통령직 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전체 인지도는 34.7%인데 반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5.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디언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만 19살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7.8%입니다. KBS 뉴스 안서영입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어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은 애초에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이번 허가 취소를 끝으로 영리병원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전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론조사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가 도민 공론화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정협의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방법을 공론조사로 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가 할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만약 제주도에서 공론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고 지자체가 의지를 갖는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주도의 공론조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와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선을 곶자왈 지역에 추진되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의 승인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람사르 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와 관련해 별도의 연락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충병의 확산 여파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제거된 고사목이 200만 그루가 넘고 있지만 대체 조림은 빈약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주시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된 이후 2013년 말부터 급속히 확산돼 지금까지 총 219만 6천 그루가 제거됐습니다. 반면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에 심어진 대체 수종은 16만여 그루로 전체 고사목의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창공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SUV 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를 타고 제주 시내에서 성산해양파출소로 출근하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0살 김모경이가 숨지고 47살 박모경이와 49살 트럭 운전자 권모 씨가 다쳐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53회 제주도민 체육대회 성화가 오늘 아침 성산일출봉에서 체화돼 대회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도민 체육대회에는 유년부와 학생부, 일반부와 장애인부까지 모두 52개 종목에 1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내일 오후 강창학 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지죠. 뉴스에 담지 못한 사건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사건 25시. 오늘은 문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제주도 내 중고교생 집단 폭행 및 금품 갈취 사건을 이제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네. 서귀포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을 상대로 1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사건 기자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연관된 학교폭력 사건은 저도 처음인데요.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가해 학생만 17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속됐고
16명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주범격인 선배 한 명이 주로 금품을 갈취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범격인 선배가 한 명 있는데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출신인데다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제 이 선배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아버지 휴대폰에 송금 앱을 설치하라고 시킨 뒤에 이제 400여만 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후배들에게 돈을 받도록 지시해서 후배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그렇게 갈취한 금액이 현재까지 2,200만 원에 달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빼앗았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금액이 상당하죠. 10대 학생인데도 구속이 된 배경에는 이제 그 갈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피해 학생 집에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집 안에 들어간 거죠. 현재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금액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서 갈취한 이 돈 어디에 썼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가해 학생은 이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자신의 옷을 사입기도 했고요. 네. 주로 일상생활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거의 넉 달 가까이 금품 갈취와 폭행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지난 3월 피해 학생 가족과 학교 당국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요. 학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에서 이 사안을 대처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피해 학생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 계좌에서 아들 친구와 선배 이름으로 7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후 학교가 사안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난 1월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를 열었는데 네. 여기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학생들끼리 이렇게 수백만 원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 학교 측 주장은요. 피해 학생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보호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교육청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구해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네. 거기 중에 있는 그 법원 변호사하고 조언을 구한 결과 방합적인 일이 없으면은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건 이때 당시 가해 학생 일부가 지난해에도 수차례 학교에서 폭행 등의 문제로 학폭위 처벌을 받았던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도 어느 정도 범죄 발생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결국 지난 1월 조치 없음 결정 이후에 추가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이 또다시 일어난 거죠. 네. 조치 없음 이후에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관리는 뭐 물론 했겠지만 그 이후에 그 폭행이나 또 금품 갈취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뭐 관리를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 학폭위가 수사기관처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추가 신고 이후에야 다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중고교가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동 폭대위가 열렸고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전학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들이 그 미성년들이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내릴 때도 학교 측에서도 좀 많이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성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아주 심각한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겠죠. 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학생들이 편하고 또 즐겁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준영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놓는 7시 소돌이 시간입니다. 2017년에 조사된 제주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중 1위가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었는데요. 그만큼 제주 청년들이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마련에 부담이 크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청년 주거 문제를 몸소 겪어온 이경희 씨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7시 소돌이에서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는 곳을 구경해 보실래요? 저는 제주살이 10개월 차 된 제주도민 이경희라고 해요. 고향인 부산에서 살면서 제주도를 수시로 드나들다가 지난해 6월 일자리를 구한 뒤 제주도민이 되었답니다. 내려와서 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월세가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거의 저 처음에 내려왔을 때 월세를 38만 원 정도? 그런데 월세를 부담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 와서 네, 살게 됐어요. 살고 있어요.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까지 이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 혼자 살기엔 좀 넓죠? 집세가 비쌀 것 같다고요? 1인실은 16만 3천 원이고 2인실은 8만 3천 원. 사실 이 집에는 저 말고도 3명의 친구가 더 살고 있어요. 여러 명이 한 집에 살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인 셈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집에 4명이 살고 있는데 이 방은 2인실 방이고요. 우리 집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초가 2호랍니다. 저 월세가 너무 싸서 좀 부담감이 없어서 괜찮고 또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사니까 외로운 것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처음 사는 집이란 의미의 청년초가 우연히 청년협동조합에서 청년초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환경 대비 저렴한 월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청년초가를 알기 전 집을 알아보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월세. 하, 그런데 제주 집세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제주 지역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었더라고요. 대학생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이전 직장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취준생이 된 상황. 월세 부담이 컸다면 저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다행히 청년초가 덕분에 제주도에서 살겠다는 꿈을 접지 않아도 됐죠. 지금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같이 사는 친구들과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며 다니기도 하지요. 청년초가가 좋은 친구, 동생들을 만들어줬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4호점에 입주하게 된 김근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2호점에 살고 있는 이경희라고 합니다. 네. 최근 청년초가 3, 4호점이 입주를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는 셈이죠. 청년초가 입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계획서를 써내면 1인당 만 원씩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이 함께 모았으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주거비를 절감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의 어떤 청년들이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도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환경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없다면 살기 힘들 거예요. 물론 청년 초과가 없었다면 이 친구들도 못 만났겠죠? 낡은 가옥들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초과를 만나 저의 제주 생활은 훨씬 행복해졌어요. 제주에서 사는 청년들 모두가 집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다양한 청년 초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7시 오늘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제주 여론읽기 코너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시 오늘 제주가 시작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실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죠.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제주도민 여론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달라 이랬더니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마 현역의원들이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 선거구별로 조사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3명을 개별적 그 선거구별로 조사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구별 세부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 어느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분석은 가능합니다만 제가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지역구별로 최소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해야 결과를 보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제주도민 전체에서 800명만 조사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높게 나온 부정적 평가가 예.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통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 변수로 구도, 이슈, 그리고 인물을 꼽습니다. 아직 그 인물과 이슈를 거론하기엔 좀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선거 구도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듯 싶은데 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통령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 그리고 제주도지사 지지도 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도가 높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렇죠. 만약 네. 그 반대라면 야당 후보가 유리해진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인물과 이슈라는 그 중요한 변수가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내년 총선 구도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갈지 아니면 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갈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번 조사에선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지 야당에 대한 심판인지라는 응답보다는 거대 여야 두 정당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이 지지 정당이 없거나 그리고 원지사에게 무소속 유지를 요구하는 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 양당 체제 불만을 가진 정치 혐오층이나 또는 무관심층에서 이런 답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응답, 이런 결과가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또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 구도에 있어서 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대통령 지지도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이게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큰 변수가 되는데요. 그 지난 넉 달 동안 세 차례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전국 평균과는 뚜렷하게 다른 결과를 이 제주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주 지역에선 아직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지금
그래프를 보시죠. 긍정평가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네. 긍정평가가요. 근데 요 4월 조사, 이번에 조사한 거는 71주년 4.3 위령제를 지낸 바로 직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요런 영향을 받아서 제주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만,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측만을 놓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무당파 층이 한 30%가 되는데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이 무당파 층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뭔가 보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 때보다는 한 5% 정도가 지금 그 부정적인 평가를 더 내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조사를 좀 살펴볼게요. 전국 네. 평균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이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마 4월 둘째 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된 전국 여론조사 결과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번 저희들 조사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입니다. 보시면 완만하게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9.7인가요? 네. 7에서 12.7까지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근데 여전히 10%대 초반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뭐 20%가 높고 뭐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여전히 10% 초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민주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제주에서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변수로 원희룡 지사 지지도를 좀 볼게요. 그런데 과연 무소속의 도지사가 네. 내년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현직 지사의 그 이 개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영향력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원 지사의 행보가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내년 총선 전에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도민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무소속 그대로가 낫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50.2%로 가장 높았고요. 근데 원 지사가 과연 이 지금 최근에 중앙정치권이 보수 야당 대통합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원 지사가 최근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또 그동안 제주 도민만을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앙정치 흐름에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제주 도민들은 여전히 아직은 무소속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중앙 정치가 아니라 지금 도지사가 좀 찾아봐야 될 게 지금 업무 수행 평가부터 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지사 이게 더 급한 일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 평가는 좀 늘어나고 있고 부정 평가가 줄어들고 있죠. 네. 제가 지난 1월에 조사를 놓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원지사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그리고 자칫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는 데드크로스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면 1월 말 조사해 보면 44.8에 43, 거의 뭐 1.8% 차이밖에 지금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8%나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7% 가까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죠, 부정평가가. 네. 그래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일까라고 이제 봤는데 정치 성향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 나는 진보다, 중도다,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이 성향별로 도지사, 원희룡 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 이 정치적 성향별로 부정평가를 하는 걸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진보층도 부정평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오차범위 내이고요. 근데 네. 중도층과 보수층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해석을 해보면 원지사가 최근에 이공항이나 영리병원, 비자림도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만 이런 각종 현안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부정평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기본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군요. 이게 집토끼 전략인데요. 자기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만 결국 자기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양쪽으로부터 그동안은 양쪽으로 비판적 평가를 받았는데 최소한 그쪽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하니까 그래도 부정적 평가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여론 읽기를 한 번 더 준비하신다고요? 네. 그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그 이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셨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런 제주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그럼 다음 주에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초여름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화창한 날씨 덕에 봄 기운 즐기기는 좋았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인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나겠고요. 맑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1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까지 일면서 다소 높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겠으니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서귀포시 지역 학교 폭력 역시 학교의 자체 대처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당하는 폭력은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을 불러일으키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원망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돼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는데요. 성인이 돼서도 버림받은 어린 시절의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7시 오늘 제주도 도민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의 건강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더 새롭고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